자,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한 자석이라고 한다면, 강한 자석이라 그런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철이 이렇게 붙어버리죠? 철이 이렇게 붙어버리죠? 철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거 붙는다고, 붙는다는 거를 모델링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붙는 거 아니죠? 이거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붙는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붙는 거죠. 예, 그러면 똑같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면은 청력이 작용하는 거야. 쿠링의 법칙은 이제 처음 하는 친구가 이게 이제 감이 안올 거라고. 그래서 이게 붙는 거는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붙으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밀려날 거예요. 이렇게 요게 바로 청력, 요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전기도 똑같은 거야. 전기도 똑같다. 전기도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지워도 되죠? 아, 이게 뭐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심의 크기. 심의 크기. 그 다음에 심의 방향이 있겠지? 방향. 그래서 크기는 아까 얘기한 그게 뭐가 되냐? 이게 이제 4, 파이, 공간. 이때는 입시론 제로. 1. 요거는 이제 그 숫자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상수예요, 상수. 상수고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요거의 크기가 얼마냐? 이게 좀 작다 그래서 내가 소문자로 쓴 거야, 그냥. 그지? 크다. 대문자로 내 마음이니까 뭐, 그지? 이게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보가 어려워하는 게 방향 계산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는 방향만 표시하는 벡터가 단위 벡터라 그랬지? 방향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니 이건지 이건지 방향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지. 크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벡터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쿠룽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쿠룽의 법칙. 그래서 인력, 청력을 흡입력, 반발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흡입력, 반발력, 배척한다 할때 하는 척이지. 자, 그래서 중력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응?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개의 전해량의 곱에 비례하는 크기를 갖는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이게 공기중하고 물속하고 똑같을까요? 같을까요? 같지 않을 것 같지 않아? 그지? 공기중하고 물속하고 같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친건 앞으로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 진공. 요거는 거의 같아. 이거 해보면은 차이가 거의 없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여기니까, 그지? 자, 여기에다가 공기는 동그란 땡 쳐준다는 거예요. 아, 동그란 땡은 공기구나.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친거 있어, 이렇게. 어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상관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뭐의 비라는 거거든. 랑 이게 비. 어? 그래? 그럼 비. 그지? 비.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쓸수 있어. 그지?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갈까? 입시론이라고 읽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어떤 물질의 유전률. 이거는 뭐? 공개 유전률. 이거는 비유전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전률이다. 비유전률이다. 비. 비. 어? 뭐래? 뭐. 이런 게 비유전률이지? 그러면은 공개 비유전률은 얼마일까요? 공개 비유전률은 여기다가도 이걸 공기를 갖다 넣어야지. 공개 비유전률은 1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공개 비유전률 얼마라고? 1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여기다 또 갖다 놓으니까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 유전률 값이 전혀 달라요. 물질마다. 유전률이 뭐라고요? 분국, 발생, 정도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물질의 유전률은 입시론 제로 하고요. 이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은 물질의 유전율이라는 게 나오죠. 물질의 유전율이 나와요. 그럼 내가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건 지금 공기 중에서의 얘기라는 얘기야. 그지? 이해돼? 내가 이걸 없앴어. 그럼 이거 공기인지 뭔지 알수 없다는 거야. 물속인지 뭔지. 응? 자,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이거 봐봐. 응?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지? 물질의 유전율이지. 왜이 얘기할까? 여러분들 변압기. 전기 전공하는 친구들. 변압기. 뭐 들어있어? 주상 변압기. 전주에 있는 변압기. 뭐 들어있어? 기름 왕창 들어있지? 기름 중에 유전율은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 그지? 응? 근데 뭐 공기 중이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 없어. 응? 그래서요, 요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래요. 이게 크기가. 요게. 그러면은, 자, 이제 초보 때문에 그런 거야. 4파이 입시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 계산 문제 때문에 가끔 입시론 제로 계산할 때는요, 여기가 넘어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수치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얼마예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요 수치가 나와. 그래서 이건 좀 외워줘야 돼. 어떻게, 뭐, 외우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정리해볼까? 4 넘어가면은 36, 그지? 파이 있고요. 여기 넘어가면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9승, 그지? 그러니까 얘는 8.85. 두 자리까지만 하자, 그지? 두 자리. 뭐, 8.854, 뭐, 세 자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뭐, 시험에서는 두 자리까지 요구하는 거니까, 응? 자, 10에, 여기 이제 10에, 마이너스 뭐 12승인데, 요거 전공한 친구들 전공했다면은 단위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수 있겠어? 학교에서 한뭐한 4년 배웠으니까. 응? 자, 도대체 이 단위가 뭡니까? 이거 알아야 돼. 비전공을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그게 아니야. 근데 전공한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이거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알아야 돼. 이거 다니는 이거거든랑 얘는 또 뭐야? 자기학에서 그지? 이건 뭐야? 이건 투자율이지. 응? 공기 중에 투자율 단위가 왜 이겁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면은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하셔도 돼. 지금 근데 여기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8.85, 12하나, 12승. 입시론 제로야. 제로자 붙인 거는 진공, 공기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인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 속에서 작용하는 쿠릉의 힘과 공기 중에 작용하는 쿠릉의 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지? 욕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탁 잡아줘야 돼. 기름에서, 물 속에서, 공기 중에서, 뭐야?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얘기야. 쿨링의 힘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 달라져. 응?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잘 봐요. 봐요. 매질에 따라 달라지니까 욕값이 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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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값은 자꾸 잡아지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 아니 수식에서 있는 거 그냥 내가 화살표 그린 것밖에 없어. 분모에게 커지면 적어지잖아. 작용하는 힘 잡아지는 거야. 변압기에서 작용하는 쿠릉의 힘, 진공에서 작용 달라. 물속에서 달라. 전부 달라. 응? 달라. 아니 같으면 뭐 유전체를 왜 쓰겠어? 다르니까 쓰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뭐다? 방향을 나타내는 이거다. 한번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 요거를 거리 벡터라고 하면은요, 거리 벡터라고 하면은요, 자 요거는 크기를 얘기하지, 그렇지? 이거는 방향을 얘기했었지. 그지? 이거는 크기가 얼마야? 1. 응? 크기 1. 크기, 얘는 크기가 1이야. 얘가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얘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이거 무슨 벡터라 그래, 그럼? 이거 거리 벡터. 좀 용어가 좀 낯설지? 거리 벡터. 그래서 단위 벡터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원소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여기가 막아막좀막 이상하게 써놓은 책이 있어.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되게 어렵게 보이지? 응? 이렇게 쓰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표현 방법의 차이다. 우리는 그냥 심플한 게 좋잖아, 그지? IJK 얼마나 좋아? 자.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그지? 크기는 1밖에 될 수가 없지?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문제 풀 때,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사 정도 나오는 수준이 그거예요. 진공 중에 같은 전기량이 플러스 1쿠롱 대전체 두개양몇 메타 떨어져 있을 때 대전체에 작용하는 청력이 1뉴턴입니까? 방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크기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뭐 이건 1도 아니지. 야, 나 그래? 그럼 이거는 신경 쓰지 말래잖아. 그지? 얘가 얼마라고요? 1이래요. 1뉴턴이래. 1뉴턴. 어? 아유, 친절하게 또 여기도 있잖아. 11 이렇게 써, 그지? 그럼 이거 못 구하냐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거 구하니까, 알이 얼마다? 돼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문제는 내가 시간 때문에 많이 못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푸셔야 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제 2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A, B, C 세 개네, 세 개. 일직선상에 놓여질 때 가운데 있는 B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 같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죠. 근데 다 플러스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럼 얘가 어느 쪽인가는 움직일 것 같아. 그거를 계산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2m, 3m고 크기는 얼마고 해서 두 개 작용하는 어차피 그 방향은 그 가운데니까 뭐 방향은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진 않아. 그지? 그러면은 뭐 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빼기만.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렇죠? 그건 쉬우니까 내가 안 해줘. 응? 그 아랫게 조금 이제 초보가 조금 풀기가 조금 뭐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하는 친구. 자, 한 변의 길이가 2m, 정삼각형, 세 정점 ABC에 12-4 구승에 점전하가 있다.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정삼각형이래. 자,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보고요. A, B, A, B, 여기가 C구나. 여기가 B구나. 응? A, B, C 이렇게 했고요. 이제 B에 작용하는 거 물어봤어요. 그런데 떨어진 거리는 2m가 떨어졌대요. 여기도 2m, 여기도 2m, 여기도 2m. 응? 여기는 10^-4승 후롱. 여기도 10^-4승 후롱. 여기도 10^-4승 후롱. 그러면은 여긴 플러스지? 여기도 플러스지? 여기도 플러스지?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어유, 이쪽 심이네. 그지? 플러스 어유, 이쪽 심이네. 그죠? 맞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아는 거죠? 자, 내가 이거 할 때 삼각형법 쓰라 그런 거 기억나요? 삼각형법. 평행사변증법 쓰지 마시고 삼각형법 쓰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삼각형법은 뭐야? 종점에 시점 일치시키라 그랬지? 이거 종점에 이거 시점을 촥 일치시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리고 삼각형 그림의 끝. 아, 그림이 조금 안 이쁜데. 자, 그렇다 그래. 자, 이렇게 딱 나누면은 여기가 90이지. 아, 그러면은 답은 요거 구해서 요거 구해서 요거 구해서 뭐해? 세터만큼 돌려준 다음에 몇 배 하면 돼? 두 배 하면 되지? 그지? 봐봐. 요임 얘 구할 수 있어? 이쯤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세터만큼 이게 정삼각이니까 여기는 60도가 될 거고 여기는 몇 도? 30이 되겠지. 그러니까 끼인 각이니까 코사인 30만큼 틀어주면 요임이 나오지. 요게 몇 개? 하나, 둘. 됐어? 그래. 그럼 나 이임 좀 구해주세요. 아, 얘기했잖아. 9, 10의 9승. 자, 떨어진 거리는 2의 제곱. 크기는? 10^-4 곱하기 10^-4. 이게 크기야. 자, 크기 계산 됩니까? 예, 크기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2.5 뉴턴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자, 요거만 계산하죠. 요거는 뭐냐. 여기다가 뭐만 해준다. 응? 코사인 30도만 해준다. 코사인 30도. 얼마야? 이런 거. 자, 처음이니까 그냥 여기가 60, 여기는 3. 이런 건 다 여러분들 책에 뒤에 부록에 다 나오죠. 코사인 끼인 각이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네. 2분의 루트 3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여기 끝까지 나왔어. 됐어? 그 다음에 하나, 둘, 둘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휴, 야, 두 배잖아, 두 배,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겠지, 그지? 자, 초보는 그냥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런 문제 어렵지 않아, 응? 38.97이래. 됐어요? 자,
1, 2, 3. 됐지? 세 번만 하면 탁 나와. 어려운 거 아니야.